네, 안녕하십니까. 현재 시각 오후 1시 넘어가고 있는데, 오늘 아주, 예, 또 타이트하게, 예, 열심히, 꾸준하게 일하다가, 예, 잠깐 배 좀 채우고 가려고 합니다. 예, 오전 또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, 오후 또 달려봐야 되는데, 자, 도토리무. 와, 이 깨의 고소한 냄새가 아주 코를, 예, 찌르다 못해 아주 향기롭게 자극하고 있습니다. 깻가루에다가 오이랑 도토리무, 예, 특제 양념장과 뭐 상추 깻잎까지 들어가 있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저번에도 먹었었는데 무기 직접 쑤신 거라, 예, 아주 고소하면서, 예, 탱글함이 살아있습니다. 근데 양념장이 저번에 먹을 때 약간 매콤했는데, 예, 매콤한 맛을 중화시켜주고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게 제가 일하다가, 예, 반품이 좀 났는데, 예, 저거 먹어도 되는 겁니다. 미역살국수 반품. 어차피 폐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먹으면서 조금 미역살국수 저거랑 같이 먹으면은, 예,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이 고소한 깨가루. 아, 날이 선선해져가지고, 네, 일하기 좋습니다. 뭐랄까, 명절을 끝나고 나니까, 그 뭔가, 긴장하고, 그런 조급했던, 일이 또 원체 바빴어가지고, 네, 그런 마음이 조금, 네, 누그러지면서, 네, 일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할까? 뭔가 마음이, 예, 편해지는, 예, 그런 느낌이 생겼고, 아, 깻잎향 좋습니다. 이 깻잎이 삼겹살을 그냥 싸먹어도 맛있고, 예, 제육볶음에 깻잎 넣어도 그 향이 아주 좋고, 깻잎이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야채랑 같이. 아, 양념장이 여기저기 덩어리가 있어갖고 잘 섞어야 됩니다. 것 같습니다. 자, 양념 적절히 되어 있는 국, 상추. 한 번에 깻잎, 오이, 상추까지 싹 싸가지고. 잠깐 정차해서 먹는 거라, 네, 시동을 안 껐는데, 네, 양해 부탁드립니다. 좀 시끄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먹고, 네, 바로 또 달려야 됩니다. 아, 막걸리가 생각나는 돈이 모인 것 같습니다. 술은 안 먹지만,
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은 한 번씩 생각은 납니다.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쫙 들이키고 요 신선한 도토리묵 한 점 싹. 먹진 못하더라도 상상을 하면서 술 먹을 계획이 없습니다. 네. 지금 삶도 타이트하고 네. 술을 한잔 먹을 정도의 여유까지는 네. 어떤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가뜩이나 바쁘고 시간이 모자란데 술 먹을 여력조차 여력까지는 없습니다. 항상 절제하고 꾸준하게 정진하고 또 정진할 수 있도록 오늘 오후도 파이팅입니다. 자, 그 절제 성공학이라는 책을 네, 영상을 한 4개 정도 네, 그냥 읽어드리면서 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내용이 네, 나옵니다. 내가 10명의 노력만큼 뭔가를 하면 그만큼 어떤 결과, 대가가 나오는 거고 그 이상으로 하면 네. 그 이상의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. 지금 내가 즐거우면 나중에 좀 괴로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나중에 다가오는 즐거움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. 그 어떤 세상의 이치라는 이진호 남북부의 남북부 저자님의 예, 책인데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역국수. 자, 동원에서 나오는 양반 깔끔하게 호로록 미역쌀국수인데 요거까지 예, 빠르게 먹겠습니다. 요거 일전에도 제가 몇 번 먹어보긴 했었는데 미역쌀국수랑 사골쌀국수인가? 예, 사골 두 가지가 있는데 사골이 좀 더 구수하고 국물이 좀 진하긴 합니다. 하지만 미역도 맛있다는 거. 아침에 남은 볶음 김치 예, 빠르게 먹기 위해서 한 3, 4점 딱 좋게 지금 남았습니다. 어떻게 또 미역국수 일하다가 또 생겨가지고 예, 남은 김치 싹 마무리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뜨겁다. 이게 미역쌀국수가 그냥 먹으면 약간 맹맹할 수가 있는데 볶은 김치랑 먹으니까 아주 맛있습니다. 면도 푹 익어가지고 두드려만 두드려 목만 먹었다면 약간 양념만 이렇게 양념장이 많이 되어 있어갖고 속이 약간 매운 거 먹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?
뭔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느낌. 이 상태에서 육국물 싹 먹어주면 깔끔하게 됩니다. 야, 진짜 진짜 베개 김치 이파리 국물 싸가지고 미역이 딱 가운데 들어있습니다. 와, 밑에 부분이라 더 뜨거운데 이빨이 뜨겁습니다, 정말. 와. 어우, 좋습니다, 국물. 미역, 마무리. 아주 깔끔하게 11분 빠르게 잘 먹었고, 오늘 오후도 이제 안전운행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